1편에서 국뽕이라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국뽕 아니고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 모두가 인정해버린 알고 보니 우리나라 음식 2편 바로 들어가 보자고. 첫 번째 감자 핫도그. 핫도그는 미국 음식 아냐? 정답. 길쭉한 빵을 길게 반으로 잘라 안에 소세지를 넣고 케첩 등의 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이지. 근데 핫도그의 성지인 미국에서 현지인들이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식 핫도그가 굉장히 핫하거든. 옥수수 가루나 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리안 콘도그라는 이름으로 불려. 그래서 미국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식 핫도그가 대체 뭘 말하는 거냐. 각가지 토핑들과 다양한 소스를 뿌려 나무젓가락에 꽂아 먹는 핫도그. 최고 인기 상품은 감자 핫도그인데 탱글한 소세지와 모짜렐라 치즈를 감싼 쫀득한 빵, 그 위에 포실한 감자, 단짠단짠한 다양한 소스들로 많은 뉴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핫도그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핫도그를 좋아해주고 있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니? 내가 추천하는 감자 핫도그 맛집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명랑 핫도그. 미국과 여러 나라에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지. 코리안 콘도그의 원조격 프랜차이즈로 핫도그가 먹고 싶은 날, 추억의 명랑 핫도그를 추천해볼게. 두 번째, 소세지빵. 피자빵이라고도 불리는 이 빵의 원래 이름은 낙엽빵. 단짠단짠한 맛에 남녀노소 좋아하는 추억의 소세지빵이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실제로 외국에선 Korean sausage bread 라고 불리며 외국인들이 올린 한국 소세지빵 레시피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낙연 모양 소세지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자. 빵 반죽으로 소세지를 감싸준 뒤 칼로 잘라서 낙엽 모양을 만들어줘. 그 위에 계란물을 발라주고 옥수수콩과 양파, 마요네즈와 케첩을 뿌려준 뒤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 소세지빵은 동네 어느 빵집에 가든 맛볼 수 있지. 그중 내가 추천하는 소세지빵 맛집은 바로 대전에 있는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소세지빵 위에 아끼지 않고 팍팍 올린 토핑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여기 빵은 당연히 맛있을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다는 점. 대전에 가게 되면 한번 방문해보는 걸 추천할게. 세 번째, 콘치즈. 우리에겐 너무나도 서양 음식 같은 콘치즈가 해외에선 한국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앞다퉈 너네거잖아 하는 논란의 음식? 콘치즈, 우리에겐 사이드 메뉴로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지. 술집에 가면 두 번 중 한 번은 꼭 시키는 인기 메뉴. 톡톡 터지는 옥수수와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의 고소하고 달콤 짭조름한 맛 다들 너무 좋아할 거야. 옥수수와 마요네즈, 치즈 같은 서구권에서 들여온 재료들을 사용해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 음식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콘치즈가 해외에는 없는 음식이라는 점. 실제로 유튜브에 Korean corn cheese 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레시피 영상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미국 한식당에선 삼겹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음식이 콘치즈라고 해.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라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재료를 사용한 덕분에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콘치즈 맛집은 바로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 숲 누룽지 통닭구이. 방송에서도 자주 나온 검증된 맛집이라고. 누룽지 통닭구이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의 콘치즈가 난 그렇게 맛있더라고. 메인 메뉴도 유명한 곳이니 근처에 갈 일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걸 추천할게. 더 어플 총평. 사실 우리나라는 양념치킨이지.